영자론 직독직해 초급 스토리 55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지 172, 17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제일 위에 제목을 보시면 My Impression of New York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뉴욕에 대한 저희 첫인상을 말하는 것이네요. Impression은 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뉴욕에 처음 갔을 때의 인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visitors to New York find that the fast pace at which people move is troubling. 네, 우선은 대절에서 끊어보시게되면요. Many visitors. 많은 방문객들, 어디로 가는? To New York. 뉴욕으로 가는 많은 방문객들은, 즉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find that 알게 됩니다. The fast pace, 아주 빠른 속도가 at which people move is troubling. 네, at which people move. 사람들이 움직이는 at which에서 move까지가 the fast pace를 수식하는 그러한 절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러한 fast pace, 빠른 속도가 is troubling,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My first impression was that everyone was in a rush. 네, 대절에서 역시 끊어주시면요. My first impression, 저희 첫 번째 인상은, 즉 첫 인상은요. Was that, 어떠하였는가.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was in a rush. In a rush라는 것은 매우 서두르는, 돌진하는 그런 의미예요. 모두들 돌진하더라 라는 게 제 첫 인상이었다는 거죠. 너무 빠르더라 그러한 의미죠. People always seemed to be hurrying to get where they are going. 네, 우선은 투부정사에서 끊어서 보시면요. People always seemed, 사람들은 항상 보였다. To be hurrying, 아주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To get, 도착하기 위해서, 어디에? Where they are going, 그들이 가는 곳으로 도착하기 위해서 아주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Also, they are very impatient if they are delayed even for a brief moment. 우선은 if절에서 끊어주시고요. even for에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한 also they are very impatient. impatient는 참을성이 없는이죠. 즉 그들은 또 참을성이 없습니다. if they are delayed, 만약에 그들이 지연된다면, 즉 even for a brief moment, 아주 잠시 순간조차라도 그들이 지체된다면 그들은 참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죠. At first, this seemed unfriendly to me. At first, 처음에는요, this seemed, 이것은 보였습니다. unfriendly, 아주 그 unfriendly라는 것은 원래 friendly는 친절한이란 개념도 있지만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unfriendly라고 하면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I missed smiles and brief conversations with people. 네, and에서 끊어보시면요. I missed smiles. 저는 smile이 그리웠어요. 즉 미소가 그리웠고요. 그리고 brief conversations with people, 사람들과의 brief conversations, 아주 간단한 대화조차도 그리웠습니다. I thought that they are in such a hurry that they are unfriendly. I thought that,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절을 생각했어요. They are in such a hurry, 그들이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그래서 such 되시죠?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그래서 they are unfriendly, 그들이 친근하지 않다, 즉 친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I missed life that is much slower like my city. 1절에서
끊어주시면요. I missed life. 저는 삶이 그리웠습니다. 어떠한 삶? 대절 이후의 삶이죠. 즉, there is much slower. Like my city. 훨씬 더 느린 삶이 그리웠습니다. Like my city. 저희 도시, 제가 살던 제 도시와 같이, like, 도시처럼 매우 느린 그러한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다시 해보시면요. 뉴욕은 어떠한 도시라는 것인가요? 너무 서두르고 돌진하고 빠른 도시라는 것이죠. 즉, 뉴욕에 가는 많은 사람들은, 방문객들은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빠른 속도, fast pace가 너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제 첫인상은 어땠나요? 그들이 모두 돌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항상 그들이 가는 곳으로 to be hurrying, 급하게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잠시라도 무엇인가가 지체되면 they are very impatient, 전혀 참을성도 없더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들이 나에게 참 불친절한 것처럼 친근하지 않게 다가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도시에서의 사람들과의 그러한 웃음, 미소와 간단한 대화가 그리웠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아마도 너무 서두르기 때문에 불친절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나는 내 도시와 같은 그러한 slower한 아주 느린 그러한 삶이 그리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뉴욕은 너무 빠른데 제 도시는 너무 느렸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빠른 뉴욕이 좋지 않다. 나의 도시, 즉 느린 나의 도시가 너무 그리웠다 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모두 마치고요. 주요 단어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페이스, 우리 페이스 조절한다고 하죠. 즉 그게 속도라는 의미예요. Trouble, 문제를 야기시키다. Impression, 인상. In a rush, 돌진하는. Patient가 참을성 있는. 그렇다면 impatient 하면 참을성이 없는. Delay, 지연시키다. Brief, 간단한. Moment, for a moment, 잠시 동안. 그 순간을 의미하죠. Unfriendly, 불친절한. 그리고 conversation은 대화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문법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은 페이지 174, 174페이지고요. 네, 우선은 이 형식 상태 동사의 seem에 대한 표현이에요. seem은 무엇처럼 보이다 라는 의미로서 상태 동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appear가 마찬가지로 무엇처럼 보이다. 중요한 거는요, 이것은 이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형용사가 온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부사가 올 수 없다 라는 것이죠. At first, this seemed unfriendly to me. 그것은 나에게 아주 불친절한 것처럼 친근하지 않은 것으로 다가왔다. 이때 unfriendly는 ly가 있다고 해서 부사가 아니고요. 명사 friend plus ly는 형용사죠. 즉 이것은 불친절한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다 라고 보셔야 돼요. 즉, seem 다음에는 형용사가 온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uch a 혁명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so that 구문 아시죠? so that은 너무 뭐뭐해서 무엇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so that과 대체할 수 있는 게 such that 구문이에요. 그때 중요한 것은 so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오지만 such 다음에는 관사, 형용사, 명사 의 순서로 온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such a 혁명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죠. They are in such a 형용사는 없지만 명사, hurry 이렇게 되고요. They are so 다음에 형용사인 tired, so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온다고 했죠. 네, 이렇게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용 점검을 위해서 read and think 그 부분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페이지 174, 174페이지 아랫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Number 1. 나의 미국에 대한 느낌은 어땠나요? Busy, 바쁜, kind, 친절한, patient, 참을성 있는, slow, 느린, 아주 빠르다고 했죠. hurry하고 in a rush, 돌진하고 이러한 개념이 많았고요. 따라서 정답은 busy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2. 뉴욕 사람들이 불친절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외국인이어서 서로의 삶이 방식이 다르니까 그들이 너무 바빠서 내가 낯선 사람이어서 정답은 그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이었죠. 이것은 1번 문제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3. 주인공은 자신의 도시에 대해서 어떠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네, 이 부분은 맨 마지막 문장에 있었죠. Like my city, 제 도시와 같이 I miss the life that is much slower. 제 도시처럼 아주 느린 그러한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즉, 제 도시는 slow하다, 느리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slow라고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토리 55, 뉴욕에 대한 인상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시 잘 훑어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스토리 56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